어쨌든 간에 이제 웰컴 조충현의 위마저 차유람이 지금 막강한 혼합복식 가장 뭐 강하다는 혼합복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홍진표 스롱티아비가 어떻게 이 4세트를 승부할지. 자, 중요한 4세트입니다. 자, 홍진표 초구 공략. 자, 홍진표 선수는 볼 것도 없죠. 네. 연습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네. 뱅크샷 성공 시켜입니다. 네. 뱅크샷 2점. 이어서 스롱티아비. 이제 스롱 피아비 스카치 더블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KW가 KW 방식과는 다르게 스카치 더블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함을 그렇습니다. 나타내는 네 번째 세트예요. 자, 타임아웃을 요청할 만큼 쉽지 않아요. 스롱 피아비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주어질까요? 반칙부터 해서 예. 참 힘든 날이네요. 자, 뱅크샷을 노리고 있는 스롱피아비. 자, 두 뱅크 넣어치기입니다. 들어갔어요. 아, 빠집니다. 마지막에. 자, 두꺼우면은 이렇게 회전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자, 본인의 의도는 조금 더 얇은 두께와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를 그렇죠. 원했던 공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웰컴 저축은행의 위마즈. 짧게 첫 득점 뽑아냅니다. 위마즈 선수의 이 플레이 스타일을 보게 된다면 포지션 플레이나 수비에 어떤 그 중점을 두지 않을 때에는 완벽하게 확률적으로 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갓돌기 짧게 첫 득점 올렸던 위마즈 이제 차유람 선수입니다. 자, 타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아, 돌아온 쪽도 없었죠? 네. 첫 이닝 블로니저트가 2점, 웰컴 저축은행이 1점. 그만큼 일목적구와 쿠션이 가까울 때는 내공이 원쿠션에서 분명히 튀어오르는 예민함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제 홍진표. 아, 두께 조절. 좋아요. 좋았습니다. 홍진표 선수가 초반에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이제 스롱 피아비. 자, 똑같이 얇은 두께입니다. 네. 아, 정말 얇은 두께. 됐어. 아, 3점 이상의 점수를 줘도 될 만큼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두께 조절 진짜 잘했네요. 정말 잘했네요. 예. 너무 얇으면은 넘쳐요. 그렇죠. 이제 홍진표. 좋은 기회 넣어치기죠. 살짝 꺾임. 넣었습니다. 아, 아, 이 빠져나오는데요. 자, 지금 홍진표 선수는 약간의 꺾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깊고 빠르게 들어가면서 직접 보는 공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당점의 높이로 봐서는 직접 봤던 공격이네요. 네. 자, 2이닝째 위마즈. 대회전입니다. 아, 안으로 돌렸는데요. 네, 쉽지 않았어요. 무조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두께 설정에 있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이닝. 스롱 피아비. 지금은 빗겨치기 네. 포커션입니다. 빗겨치기. 득점. 자, 우선은 스타트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뭐 점수 이후에 공이 쉽냐 어렵냐 이거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홍진표 스롱 피아비 선수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배치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진표 네, 타격이 되면서 호흡이 좋은데요. 지금 3이닝이 진행 중인데 벌써 6점입니다. 네. 이 분위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지금도 고민스러운 바깥 돌리기입니다. 회전 조절과 내공의 속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바깥 돌리기 짧게. 아, 벗어납니다. 자, 일단 6점까지만. 자, 이제 차유람. 아,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키스의 위험이 많았어요. 네. 자, 3이닝까지 지금 블루 리저트가 6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홍진표. 자, 예민한 빗겨치기입니다. 포쿠션. 빗겨치기. 좋네요. 네, 들어갑니다. 와. 홍진표 선수가 괜찮네요. 원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큰 대각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내공이 무조건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 쪽 당점을 이용해서 잘 잡아줬어요. 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니까 공 배치도 괜찮아요. 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길게 가는 옆돌리기입니다. 코너를 짧게 돌아서 키스도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다시 홍진표. 아, 키스를 가까스로 피했고요. 다음 홍진표. 자, 더블 쿠션이 맞는데 이목적구가 쿠션에 너무 가까워요. 아, 더블 쿠션 실패. 자, 혼성 스카치 더블 방식에서 2점대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으면 아, 정말 훌륭하죠. 그렇죠. 예. 거의 못 당하죠. 호흡이 좋습니다. 지금 블루 리저트가요. 됐습니다. 득점. 이어서 차일럽. 아직 차유람이 득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로는 위마즈 차유람 조합에서 비롤 위마즈 선수의 잔소리가 늘어나야 승리를 한다 이런 농담 뭐 재밌는 얘기도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빛을 발하죠. 아 힘 있는 바깥 돌리기. 자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첫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너무 많은 끌림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8시 쪽 당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위마즈 자, 이 고비를 잘 넘겨줘야 돼요. 빗겨치기 얇았어요. 자 일단 첫 연속 득점에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웰컴저축은행. 네. 자 더 이상 점수가 벌어지게 되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네. 좋은 타이밍에 점수가 잘 나왔고 다음 공 배치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쉽지 않은 어려운 배치입니다. 자 스롬피아비가 또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아 더블쿠션 실패. 자 이렇게 역회전 조절이 사실 힘든 만큼 그만큼 어려운 위치에 빨간 공이 있었어요. 어쨌든 흐름이 웰컴 저축은행 조금씩 찾아옵니다. 네, 네. 약간 분위기가 넘어가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노란 공 왼쪽을 이용한 안으로 길게 네. 가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차유람 매선 눈빛. 자, 안으로. 찾아가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항상 참 e스포츠는 정말 이런 변수가 많아요. 그럼요. 예. 예상이 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위마즈 예. 바깥 돌리기 여기서 회전 그리고 올라가죠. 아하. 살짝 벗어납니다. 조금씩 따라붙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리고 팀 리그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3세트 후반과 4세트 이때가 네. 응원을 하면서도 집중을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할 때예요. 맞았어요. 아, 맞았네요. 네. 예. 행운의 샷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선수들의 집중력이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약간의 행운의 득점. 힘이 나죠, 이러면. 그렇죠. 떨어진 체력을 다시 올릴 수 있는 행운의 샷. 스롱피아비가 더 좋아합니다. 너무 리얼한데요. 네. 감출 수 없는 웃음을 보였던 스롱피아비. 자, 이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득점에 먼저 도달하는 블루온 리저트. 자, 많은 밀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상단의 당점을 이용을 했어요. 네. 자, 쿠션 성공하면서 10점째. 이제 5점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려운 고비예요. 자 타임아웃 요청하는 홍진표. 자, 오른쪽으로 길게 옆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얇았어요. 에이.
쉽게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한 건 하단 당점이 조금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큐가 저렇게 찍힙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세워져서 찍히는 순간 큐 선상이 흐려져요.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차유람 여섯 번째 이닝. 자, 뒤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차유람 선수의 3 쿠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궤도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예. 점점 더 3 쿠션스러워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이제 위마즈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짧게 끊어쳤는데요. 자, 이것도 예술구에 속하는 그런 터치죠. 네. 됩니다. 올라옵니다. 예. 아, 어려운 공을 해결했던 위마즈. 네. 자, 분명한 건 원 쿠션의 입사각이 굉장히 크죠. 자, 하지만 쿠션에 닿을 때쯤에 저렇게 밀림의 효과가 크게 일어나면서 길게 만들어지는 예술구였습니다. 네. 다시 차유람. 옆돌리기 길게 뻗어 내려갑니다. 코너를 돌아서 들어갑니다. 아, 이 복잡 좀 추격하는데요. 정말 알 수 없네. 네. 역시 최강의 혼합복식답게 큰 점수 차이를 어느덧 좁히고 있는 위마즈와 차유람. 자, 바깥 돌리기. 여기서 해냅니다. 야, 또 연속 4득점. 자, 보기에 쉬워 보이는 그런 바깥 돌리기가 아니에요. 확률상으로는 두꺼운 게 좋겠지만 키스의 위험 때문에 네. 이렇게 손에 어떤 기술이 들어갈 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얇은 두께와 약간의 회전 조절이 필요했던 고급 컨트롤이에요. 잔소리가 많아지죠, 위마즈가요? 자, 예. 이제 슬슬 두 선수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될 때 나오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네, 예. 맞아요. 타임아웃. 토론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차이럼도 이제 쉽게 쉽게 자신이 없을까요? 고민이 되는 눈빛입니다. 자, 아직까지 차유람 선수는 위마즈 선수를 믿고 시도는 하지만 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포지션들이 그렇죠.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이런 거죠. 야, 이런 건 정말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예. 처음에 위마즈 선수가 왜 그렇게 차유람 선수에게 말을 많이 할까, 뭐 주문을 많이 할까 좀 그랬는데 사실 차유람 선수는 위마즈 선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믿고 샷을 하니까 득점이 되잖아요.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마즈는 선생 겸 동료 선수. 맞습니다. 예. 자, 짧게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아, 이 샷은 동점 샷이에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웰베프닉스. 이럴 때 대기하고 있는 홍진표 선수와 스롱페아비 선수는 마음의 준비, 좀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그렇죠. 돼요. 네. 조급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차유람, 6연속 득점, 혼합복식에서 좀처럼 나올 수 없는 점수입니다. 자, 스핀샷. 회전이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의 회전. 아, 자, 회전은 회전은 충분했지만 약간의 끌림이 부족한 그 네. 느낌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서로들 아쉬워하고 있는 위마즈와 차유람. 자, 그래도 정말 큰 발전이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스롱 피아비 일곱 번째 이닝. 아, 키스가 키스. 오늘 경기 스롱 선수의 정말 힘든 경기네요. 확실하게 지금 분위기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일목적구를 맞으면 일목적구를 누가 좀 걷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 네. 예. 자, 위마즈. 자, 회전. 하지만 두께가 좀 얇았어요. 네. 자, 7이닝은 모두 공타가 기록이 되고요. 자, 10대 10. 정말 오늘 경기 매세트 참 승부가 재밌습니다. 네. 네, 한두 점 차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홍진표 오늘 좋은데요. 횡단. 자, 한 번 더 밀려야 돼요. 아, 이 횡단 샷을 놓치는군요. 아, 힘이 너무 빠졌어. 자, 이제 차유람의 8이닝. 자, 익스텐션. 자, 공 배치가 딱 섬과 동시에 위마즈 선수는 어떤 걸 공격해야 될지 알고 차이람 선수가 왼손잡이이고 또 내공의 거리 때문에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터치가 네. 강했죠. 자, 10대 10에서 자, 저렇게 불편한 자세가 아니더라도 내공이 쿠션에 가까울 때는 3뱅크 설계상 저렇게 강한 터치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스롱 피아비. 자, 쉽지 않은 쉽지 배치입니다. 않죠. 예. 오, 야, 이거 잡아냈어요. 예. 아, 큰 거 하나 해주는 스롱 피압입니다. 아, 마지막 키스를 피하면서 네, 정말 좋은 기회에 네. 점수를 만들어냈어요. 자, 중요한 건 또 지금 배치예요. 짧게 공격하는 바깥 돌리기 같은데요. 아, 좋은데요? 여기서 아, 이게 빠집니다. 자, 이런 게 또 흐름의 또 한 네. 부분이에요. 분명히 짧게 만드는 거 정말 잘했는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은 이목적구가 여기 있어서 왜 힘들게 하냐 이거죠. 한 점 뒤져 있는 웰컴 저축은행 위마즈. 옆돌리기. 아, 짧은 옆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7, 8, 9이닝 공타. 블루리저트는 일단은 다시 앞서 나가는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열 번째 이닝. 자, 적당한 타격이 필요한 바깥 돌리기. 키스를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석점 남아있는 블루리저트. 자, 공 배치들이 지금 계속 난이도가 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공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격들밖에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순간 수세에 몰리고 있는 블루온 리조트는 사실 포지션 플레이 하다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초반에 홍진표 선수가 좋았거든요.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시점에서 공타가 이어지고 있고 자 이제 웰컴 저축은행 차이람 선수의 공격이 들어갑니다. 열 번째 이닝 이 넣치기가 살짝 가라앉으면서 동점의 기회를 날립니다. 아, 정말 좋은 기회에 넣치기를 놓쳤어요. 네. 지금은 의도치 않게 두껍게 맞은 결과고요. 지금보다는 약간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겨냥점이 필요했어요. 자, 10대 10까지는 만들었지만 7이닝부터 계속 공타가 이어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스롱 피아비 스롱 피아비로 실패 앞서서도 이런 비슷한 공격의 리버스 형태가 있었긴 했는데 역회전의 그 조절 그리고 원쿠션에서의 반응 지금 잡아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제 위마즈 어렵죠. 타임아웃. 노란 공 왼쪽 안으로 대회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위치상에서는 아래 쪽 긴 쿠션 부분에서 키스의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바꿨죠. 그러네요. 넣어치기 두꺼운 두께만이 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됐어요. 다 왔어요. 이 마지막 바꾼 선택이 자 오히려 큰 도움을 되고 있는 이 선택 아주 적절했네요. 자, 저 두꺼운 두께만이 키스를 피할 수 있고 득점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소중한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비껴치기죠. 차유람. 자, 회전이 많으면 안 돼요. 적당한 회전. 자, 갑니다. 이 득타 역전. 아니,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따냈는데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대단하죠. 이제 포스트 시즌 모드로 지금 돌아간 것 같아요, 선수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후반 리그에서 약간 좀 처졌던 웰컴 저축은행인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전기 리그 우승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이건 짧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 후반부죠. 네. 자, 득점력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힘을 절반으로 뺐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공 배치의 움직임까지 예상했던 약간은 강한 타격 때문에 실패가 나왔습니다. 홍진표. 홍진표가 지금 계속 3이닝째 공타인데요. 뱅크샷. 뱅크샷.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걸어치기 실패 이후에 두 점 남아있는 웰컴 저축은행 차이람 선수의 12번째 이닝 자 길게 포쿠션 바깥 돌리기 자 들어갑니다. 바로 매치 포인트로 가는군요. 매치 포인트 이제 위마즈의 매치 포인트.
자, 너무 긴가요? 아, 그렇네요. 덜 끌렸어요. 자, 아쉬운데 계속 뒤돌아서 지켜봤던 위마즈. 자, 아무리 매치 포인트라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았던 매치였기 때문에 일부러 힘 조절을 한 거거든요. 아, 스롱피아백엔 참 쉬운 공이 뭐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뱅크샷으로 일단 동점의 기회. 자, 빨간 공 위쪽을 맞는 비껴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대로 빠져나가네요. 그럼 다시 매치 포인트로 가는 웰컴 저축은행. 차이람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차이람 선수는 왼손잡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 공 오른쪽을 이용한 안으로 짧게가 네. 가장 좋아요.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안으로. 아, 너무 얇았어요. 자, 이제 14번째 이닝. 홍진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옆돌리기입니다. 네. 자,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자, 한 점 추가하면서 이제 바짝 또 한 점 차로 추격하는 블루온 리조트. 흰 공의 위치가 참 만만치 않네요. 네. 빨간 공 왼쪽을 이용한 비껴치기, 스핀을 이용할 겁니다. 비껴치기. 자, 과연 여기서 결과가 아,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뻗지를 네. 못하는군요. 자, 다시 매치 포인트. 세 번째 매치 포인트. 자, 지금 본 설계는 리버스 공격입니다. 네. 빨간 공 왼쪽을 그렇죠. 옆돌리기 하기엔 키스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 넘어갑니다, 아~ 이게. 와, 이 리버스 공격 실패. 야, 이건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아슬아슬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트 후반부기 때문에 원쿠션의 부딪힘이 강하게 되면은 역회전이 많이 빼앗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놓은 거예요. 자, 오히려 그 부분이 살짝 넘어갑니다. 자, 정진표. 자, 안으로 길게 해요. 아, 키스가 있었어요. 자, 2번 안으로 길게 키스. 아, 정말 아쉽네요. 너무 예. 아쉬워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블루 리조트로서는 참 오늘 경기 될 듯 될 듯 지금 한 세트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반대로 차이람 선수는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네. 자,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 키스가 아, 나고 말았습니다. 훨씬 더 조금 더 얇았어야 돼요. 네. 자,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갔던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럼요. 기회가 예. 계속 오지 않습니다. 자, 차이람 선수 다독거려주고 있는 위마즈. 자, 이게 바로 팀전이고 팀워크예요. 자, 스롱피아비 16이닝. 승부가 길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예민한 두께입니다. 옆돌리기. 이걸
아. 자, 아쉬움의 연속이네요. 완벽한 기본기의 스탠스로만 이루어지는 예민한 두께 옆돌리기예요. 자, 이 세트 김혜은과의 단식에서도 그 옆돌리기 실패 이후에 김혜은 선수가 끝맺었었거든요. 맞아요. 이마즈 어떨까요? 자, 힘을 뺐어요. 아, 이마즈. 네. 양점의 네. 점수의 크기가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롤 위마즈 선수의 이 스타일 그리고 비롤 위마즈 선수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 거에서는 분명히 확률적인 공격을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데에서는 완벽하게 설계를 합니다. 자, 홍진표 17번째 이닝입니다. 자, 공 배치가 진짜 만만치 않죠. 네. 두께 실수예요. 자, 이제 차이람 선수에게 또 기회가 옵니다. 자, 두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배치죠. 쓰리뱅크와 옆돌리기. 옆돌리기를 할까요?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자, 옆돌리기로 갑니다. 옆돌리기 가네요. 자, 중요한 건 얇아도 안 되고 타격이 있어도 안 돼요. 네. 적당한 두께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이게 또 이게 빠집니다. 또 안 들어갑니다. 이야, 마지막 승리의 여신이 장난치나요? 어느 팀의 웃음을 미소를 지어줄지. 와, 이때 네 명의 선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와. 18번째 이닝. 두께 실수예요. 자, 이거 다음 공 배치. 자, 쉽게 못 앉죠. 공 배치가 쓰는 거를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이마즈. 자, 길게 뻗어 봅니다. 아, 여의치 않아요. 자세가 지금 안 만들어지죠? 그만큼 까다로운데요. 자, 얇게 너무 얇았나요? 너무 얇았어요. 이게 너무 얇았어요. 네. 와. 야, 이게 매치 포인트에서 지금 승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 두 팀 모두 지기 싫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일곱 번째 매치 포인트에서도 지금 승부가 안 나고 있고요. 야, 홍진표. 자, 과감하게 갈 땐 가야죠. 쐈습니다. 아. 마지막에 기적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차유람. 자,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익스텐션을 착용하고 두께 겨냥을 할 때는 회전을 특히 이용할 때는 생각보다 두껍게 맞아요. 네. 자,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안으로 돌렸어요. 어, 옆으로 퍼지나요? 그렇지 않죠. 네. 아. 야, 이제 20인까지 가는군요. 순간적으로 큐가 약 전체 무게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스쿼드와 이 큐선의 각을 먼 거리에서 약간 착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저런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스롱 선수가 홍진표의 실패 이후에 뱅크샷 노립니다. 이 한 방이면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부족했어요.
자, 이제는 종지부를 찍나요? 자, 위마즈의 20번째 이닝. 자, 그렇다고 허투루 가선 안 됩니다. 정확하게 두께 맞춰내야 돼요. 이렇게 키스가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꼭 이런 때 나오더라고요. 네. 자, 20이닝을 넘어서 이제 21번째 이닝입니다. 홍진표. 짧았어요. 홍진표의 집중력이 아쉽죠? 차유람. 노란공 왼쪽을 비껴치기에는 키스의 위험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진행이 보였어요. 자, 빨간공의 움직임이 아, 키스가 있군요. 아. 야, 이거 한 점 안 날 때는 참 진짜 안 나네요. 한 점도. 22번째 이닝. 꼭 수비적인 운영을 했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공배치들이 어렵게 만들어져요. 예. 네. 야, 들어갑니다. 스롱피아비. 자, 어렵게 한 점을 뽑아내면서 14-14. 블루리조트의 3포인트. 자, 여기서 해내야 됩니다. 홍진표. 자, 제대로 가고 있죠. 자, 이 바깥 돌리기가 들어갑니다. 아, 어려운 승부였어요. 자, 정말 이렇게 한 세트 가져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세트를 가져가는 블루리조트. 잠시 하겠습니다.